다이어트 급하게 쭉쭉 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달에 1kg만 빼도 1년이면은 12kg예요. 근데 식욕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수 있어요. 음식에 대한 불안 없이.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도 목소리가 살짝 나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온전히 먹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었죠?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바르게 먹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실전편입니다. 온전히 먹기 초보자를 위한 이렇게 하세요 7가지입니다. 우리 이 7가지만 숙지해서 식사 시간마다 온전히 먹기를 집중해 주시면 우리도 언젠간 맛있는 걸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다이어트 없이 살 빼기가 가능한 그런 사람. 우선 첫 번째입니다. 혼자 맛있는 음식 1인분 시켜놓고 먹기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은 집중해서 먹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과 먹게 될 때에는 타인의 속도에 맞춰져서 먹기도 쉽고 음식에만 집중하기도 조금 어렵고 내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온전히 먹기가 익숙해지면 뭘 먹든 어디서 언제 누구와 먹든 매 순간 온전히 먹기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혼자 먹을 때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식사하실 때 오, 나 혼자 먹을 거니까 샐러드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딱 시켜놓고 딱 이렇게 차려놓고 제 꼼장어 먹기 영상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먹는다 이렇게 진짜 폰 보고 싶어져도 다시 내려놓고 TV 보고 싶어져도 다시 끄고 나 연습해야 돼. 온전히 먹기 연습해야 돼. 나 집중할 거야. 음식만 볼 거야. 나 정성스럽게 씹을 거야. 정성스럽게 먹을 거야 하면서 혼자 드실 때 맛있는 음식 시켜두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나중에는 사람들과 같이 먹어도 천천히 집중해서 먹는 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기 전, 후, 시간 체크하기입니다. 온전히 먹기에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익숙해질수록 음식 먹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5분 컷, 10분 컷이 많았는데 15분 컷에서 요즘에는 한 25분까지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속 시간 보면서 아직 10분밖에 안 됐네. 안 돼, 안 돼, 느리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먹기 전에 사진을 툭 찍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속 먹는 거에만 집중. 나 느리게 먹을 거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씹는 거에 집중. 다 씹고 삼키려고 집중, 맛 느끼려고 집중하다가 음식을 다 먹고 아,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하고 나면 사진을 다시 찍어요. 그러면 먹은 양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우리 핸드폰에 보면 위에 촬영 시간이 뜨잖아요. 그때를 비교해보면 아, 오늘은 13분이 걸렸구나. 아, 오늘은 25분이 걸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점점 늘어날 때 오, 내가 온전히 먹기를 요즘 잘하고 있구나 또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 잡아두고 재면서 먹지 말고 그냥 드시면서 얼마나 걸렸는지 체크해보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먹을 때는 따로 먹는 메뉴로 연습하셔야 돼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회식이나 메뉴 선택을 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친구들이랑 먹을 경우에는 어쨌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메뉴를 정하잖아요. 그때 닭볶음탕이나 찜닭처럼 같이 먹는 메뉴 말고 1인분씩 따로 나오는 메뉴를 선택해서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온전히 먹기가 어려우신 분들 중에는 사람마다 다른데 타인과 같이 먹을 때 뭔가 모르게 빨리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먹게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오빠랑 맨날 누가 먼저 많이 먹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저도 모르게 빨라지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일단 따로 먹는 메뉴를 시켜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같이 시켜 먹어도 음식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이 사라져서 적당히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클, 치킨무, 김치 안 먹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세 가지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방해된다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우리 입맛을 돋궈주는 음식이잖아요. 느끼할 때한 번씩 싹 잡아주는 그런 메뉴들이잖아요. 우리 카레밥도 먹다가 단무지 한 번씩 먹어줘야 되고 치킨 듣다가 치킨무로 입 상큼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피자 먹을 때 피클 한 번씩 먹잖아요. 근데 우리 피자, 치킨, 족발 다 먹어도 좋으니까 요거 먹을 때 입맛을 돋구는 반찬을 안 먹어보세요. 초반에만. 그러고 온전히 먹기를 하시잖아요. 진짜 생각보다 우리가 그 좋아하던 치킨이랑 피자가 덜 먹어질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온전히 먹기 익숙하지 않을 때는 치킨무나 피클 이런 거는 피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피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먹으면은 이 메인 음식이 더 먹어지기 때문에 피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콜라 맥주 없이 먹기, 음료 없이 먹기입니다. 우리가 반찬에는 피클, 치킨무, 김치가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고 리프레시 시켜줬다면 마시는 쪽에는 콜라
사이다, 맥주가 있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치킨이랑 피자 먹을 때 한 번씩 콜라나 맥주로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먹고 치킨이나 피자 먹잖아요. 심지어 꾹꾹 씹어서 많이 안 먹어집니다. 텁텁해져요. 그리고 샌드위치 먹을 때 아메리카노 먹지 말아보세요. 오래 걸립니다. 샐러드 드실 때 특히 샐러드 야채라서 막상 씹어보시면 고기보다 더 오래 씹으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종류 없이 식사해보기, 그리고 정 목이 답답하면 중간중간 물을 마실 건데 물도 음식 씹으면서 중간에 마시는 게 아니라 다 씹어 삼키고 답답할 때 물 한두 번씩 마셔주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온전히 먹기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디저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식사 대신 디저트로 식사를 해결해 보세요. 온전히 먹기로 커피 드시지 말고 진짜 마카롱도 꼭꼭 씹어 드셔보시고 케이크도 꼭꼭 씹어서 다 맛 느끼고 그 단맛 다 느끼면서 천천히 드셔보시고 뭐 빵 있으면 빵도 다 뭐든 좋으니까 요거 밥 드시고 드시기보다는 나 오늘은 이 빵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식사 대신에 요거를 온전히 먹기로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꼭 드셔보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거 먹고 밥 못 먹을 바에는 칼로리도 비슷한데 뜨끈한 국에 밥이나 말아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 국밥충이거든요. 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온전히 먹기가 잘 안 된 날, 많이 먹은 날, 과식한 날, 먹고 나서 후회되는 날, 더부룩한 날, 되돌아보기입니다. 왜냐면 온전히 먹기도 하나의 먹는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빨리 먹고 급하게 먹는 습관이 몸에 너무 배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두 번 잘했다고 이후에 쭉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은 또 못할 수도 있어요. 메뉴마다 또 온전히 먹기가 어려운 메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김밥 같은 류는 온전히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온전히 먹기를 잘 알면서도 많이 먹고 급하게 먹어진 날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아, 내가 이 음식은 급하게 먹는구나. 아, 내가 너무 많이 배고픔을 참다가 먹으면 급하게 먹는구나. 나중에는 너무 이만큼 배고플 정도로 나를 두지 말아야지. 혹은 이 심리 상태로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물 좀 마시고 호흡 좀 가라앉히고 나서 치킨을 뜯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는 건데 이 정보가 쌓여서 많아질수록 우리가 먹을 때 온전히 먹기를 방해하는 불안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럼 갈수록 더 쉬워질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먹기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7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려 봤고요. 처음에는 잘 안 돼도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서 더 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온전히 먹기 만렙이 되면 우리 치킨 먹을 때 치킨무랑 맥주랑 다 먹어도 적당히 먹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도 살 빼기가 가능해질 거예요. 다이어트 급하게 쭉쭉 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달에 1kg만 빼도 1년이면은 12kg예요 근데 식욕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요. 음식에 대한 불안 없이. 자, 그럼 오늘도 다이어트를 하는 모든 분들이 탈 다이어트를 해서 살 빼기를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